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전기장판 속에 몸을 꽁꽁 웅크리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기지개도 펴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겨울에 즐기기 좋은 운동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규칙도 간단한 배드민턴의 매력 속으로 오늘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천안시 청담동에 위치한 배드민턴 전용고장입니다. 이곳에서 쌍용클럽 회원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배드민턴에 한창인데요. 30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가족, 친구 등 배드민턴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운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빠른 볼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뭐 또 때로는 스매싱 또 리시브 수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이게 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도 또 유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장이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저녁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풀고 흘리고 땀 흘리고 그러면 개운하고 좋아요. 식구들끼리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끼리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도 배드민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만만하게 절대 볼 게 아닙니다. 지금 땀도 나고 운동량이 정말 크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드민턴은 30분만 해도 123칼로리가 소모되는 운동입니다. 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다이어트,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다른 클럽에 비해서 저희 클럽 사람들이 실력도 훨씬 좋고 그리고 유순해서 사람들도 좋고 같이 어울려서 운동하기에는 최고의 클럽인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은 회원님들 초보 저희 클럽 많이 와주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 클럽 화이팅! 고기 종목 중에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바로 이 배드민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속철도가 시속 300km인데요. 배드민턴 공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라고 합니다. 집안 어딘가에 꽁꽁 숨겨놨던 배드민턴 채 찾아들고 싶으시죠? 올겨울 배드민턴으로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정아라였습니다.